안녕하세요. 회사템 아닙니까? 차라리 구매 포기 축하드립니다.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성이 안 좋구나. 안 살 것 같아. 없어 보일 것 같다.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이거 어때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컨텐츠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담고 있는 컨텐츠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흰색 신발 고민이에요, 추천해주세요. 컨버스 댓글을 보면, 아니요 일단 댓글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컨버스 요게 없으시면요 사세요. 그냥 기본템입니다. 그냥 컨버스, 반스, 아디다스 이런 거는 근본이라서 사실 사셔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마랑 원피스 이런 거에도 다 잘 어울리니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크와이님이 가격대는 얼마까지인가요? 저는 지방시 어반이나 띠어리 커먼 프로젝트도 추천하지만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요. 마크와이님, 5만원대 이제 컨버스를 고민하시는 분한테 띠어리 막 커먼 프로젝트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사더라도 고민이 되는 가격이라서 그렇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면요, 컨버스, 반스, 엑셀시오르, 엑셀시오르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타밀 비거, 폴로 올려주신 것도 다 너무 괜찮은 디자인에 다 너무 좋은 신발들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컨버스 이 신발을 13년 전쯤에 사갖고 신었었는데 그때도 유행을 안 타고 지금도 유행을 안 타는 신발이라서, 아 제가 무슨 뭐 유행 타는 컨버스 신었어 이런 소리 안 듣거든요. 사골마냥 우려먹을 수 있는 신발이라서 그냥 사세요. 아이들 수진이 입은 카고 바지, 발목 스트링을 이렇게 조여갖고 이렇게 조거 팬츠처럼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일자 바지를 또 뺄 수 있는데 흰색이랑 블랙 중에서 어떤 거를 살까요? 하고 이제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착장을 많이 입으시냐에 따라서 그냥 색상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이거 보면서 아, 저도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또 스트링을 조여갖고 조거 팬츠로도 입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일자 바지로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회사템 아니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마당 쓰고 동전 짓고 되게 여러 가지 룩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벨트는 안 사셨으면 이런 벨트는 사지 마세요. 저는 되게 스트릿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감성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고 싶네요. 딱 사갖고 핏만 괜찮으면 깔별로 두 개 사고 싶네요. 벨트는 안 살 거예요. 흰색 스니커즈 고민 중입니다. 생각하고 사님이 올려주셨어요. 얼마면 되겠나? 이거를 뭐 SMA 슈즈라고 불러야 되나요? 71,900원이고요. 투박한 느낌에 여기저기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신발을 찾고 있음. 차라리 나이키 에어맥스 97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저는 나이키 에어맥스 97로 가겠다. 요즘 하이틴 스타일에 빠졌는데 이치만 살까요? 이야, 일단 댓글부터 볼게요. 바람 불면 가슴 철렁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엉덩이 신경 써야 될 수도. 너무 짧 봐요. 제 친구라면 말렸습니다. 거의 다 말리시는군요. 작성자분이 아 모두 감사드려요. 구매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매 포기 축하드립니다. 저도 말리려고 했거든요. 요거 아바타스타 슈가 입는 치마 아닌가요? 세상에나. 아 옛날에 이거 야후에서 옷 입히기 게임할 때 요런 치마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그게 안 나오네 이미지가. 아 아쉽다. 이 치마를 딱 봤을 때 추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글리 슈즈 살까요 말까요? 필라 69,000원, 가능하면 5만원 이하의 저렴한 어글리 슈즈. 근데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좀 두꺼운 편이라서 다리가 굵어볼까봐 걱정이에요. 갑자기 시리가 켜지면서 제가 말한 거를 필라 강추. 아 근데 제가 찜닭 찍먹님 닉네임을 볼 때마다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찜닭이 너무 먹고 싶어요. 방송 끝나고 오늘 찜닭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 필라 매장의 경력직으로서 5만원 이하의 신발은 찾기가 진짜 힘들다. 세일 정보 같은 거나 세일 제품들로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거 올블랙 샀다가 신고 운동 일주일에 딱 신발 터졌습니다. 아 진짜요? 신발이 터졌나요? 저는 이 신발이 없어갖고 이 신발의 내구성을 잘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두꺼운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두꺼워 보일까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오버핏은 그런 슬랙스로 쭉 빼갖고 이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반바지 같은 거에다가 이 신발을 신었으면 이제 종아리가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발이 되게 크고 통통한 느낌이라서 제가 이 신발을 신어보긴 했어요. 이제 피팅 모델 촬영할 때 촬영 그 아이템으로 있어갖고 제가 되게 많이 신어봤는데 반바지에다가 신
추천하면 종아리가 조금 더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같으면 좀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5만원 이하의 어글리 슈즈 브랜드 슈즈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갖고 JD 스포츠에 들어가서 어글리 슈즈 필라 무광 블랙 소재 내구성 진짜 안 좋아요. 몇 달 안 신고 찢어졌어요. 뒤에 다 까져요. 아 내구성이 안 좋구나. 저 같으면 요거 살 것 같아요. 나이키 M2K 테크노? 원래 119,000원인데 할인해갖고 저 59,000원이거든요? 요거를 사지 않을까? 근데 그냥 돈을 조금 더 모아갖고 나이키 에어포스 같은 거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행을 안 타고 여기저기에다가 다 매치하기 좋은 거니까. 하이힐 사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검정색, 뭐 베이지색, 흰색 요런 펌프스힐 같은 거는 그냥 기본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굽도 7cm, 9cm 딱 좋은 센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셔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이 아플지 안 아플지 요런 거는 진짜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비싼 힐이 없어요. 근데 되게 저렴한 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히 편한 신발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신고 있어갖고 아 무조건 이거는 24,000원대 니까 발이 막 불편할 것 같다라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안 신어봤으니까 댓글에 보면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신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데 잘 둘러보시고 저는 이런 힐 같은 거를 신었을 때 오래 못 신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에나멜 같은 소재를 샀을 때 스크래치가 나갖고 오래 못 신거나 아니면 인조 가죽이어서 그런 게 막 벗겨져갖고 못 신어갖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하셔갖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보재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두루두루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언니 근데 컨버스 하이 신고 벗기 많이 불편한가요? 저는 괜찮아요. 한 맨 위에 한 3개 정도만 다 풀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푼 다음에 발뒤꿈치로 이렇게 요리조리 벗으면 편리하더라고요. 컨버스 하이 같은 그런 제품 신고 벗기가 힘드니까 신발끈이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늘어난 그런 재질로 나오는 그 신발끈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좀 그렇다 하시면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무끈 맞아요. 네. 몇 천원이면 사요? 맞아요. 넘어갈게요. 이거 청치마 살까요? 29,800원이고요. 뒤트임이 있다고 하시네요. 밑단이 예뻐서 무난한 것 같고 흰 나시랑 흰 티에 샌들 이런 거 신고 치마를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은 그런 치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구두 같은 거 신으면 좀 별로일 것 같고 무심한 듯한 그런 코디를 이 치마랑 같이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길어갖고 옆트임이나 앞트임 같은 게 한 번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되게 롱 치마가 있는데 제 치마는 앞뒤 트임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 올라갈 때 겁나 힘들거든요. 다리가 잘 안 올라가고 그게 좀 걱정되는 거 빼고는 색감도 디자인도 가격도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내주세요. 살까요? 가격은 39,000원이고요.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통통족이라 단점이 많이 부각될까봐 걱정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예쁠 것 같아요. 예뻐요. 조금 더 슬림한 핏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배 부분이 고무줄이라서 입었을 때 굉장히 없어 보일 것 같다. 뭔가 시장에서 산 듯한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서 안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이 바지가 아메카지 감성 뿜뿜하게 입어야지 겨우겨우 소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처음 도전을 해보시는 거니까 다온이라는 곳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쁜 바지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예쁜 바지들 조금 더 둘러보신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거 봤을 때 되게 슈퍼마리오 같아갖고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다. 술통 와이드 데님 팬츠 핏이 둘 중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첫 번째를 고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깔끔 무난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핏이 그냥 첫 번째가 조금 더 트렌디해 보이고 컬러감도 좀 더 잘 빠진 느낌? 뭔가 그냥 더 트렌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첫 번째로 하지 않을까?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때? 쿠폰 할인금 받으면 55,000원. 이 신발을 제가 후기를 본 적도 없고 이런 디자인에 5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걸 추천을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퀄리티가 어떨지 제가 잘 몰라갖고 진짜 애매한 신발인 것 같아요. 제가 대체할 상품을 추천을 막상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올흰 운동화 그냥 흰색만 괜찮다 하시면 조금 더 주면 포스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 같아도 나이키 그냥 뭐 에어포스 그런 거 사잖아요. 돈은 조금 더 주시고 애매하네요. 다른 거를 더 사실 수 있으시다면 다른 거를 둘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이 바지 어떨까요? 무신사에서 72,200원. 두 번째 사진은 왼쪽 자켓. 요거 왼쪽 자켓만 우선 일단 사셨다. 이 자켓은 이미 샀다. 근데 이 바지도 사고 싶은데 같이 이렇게 입으면 너무 정장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고민이고, 저 셋업 말고 다른 상의로만도 어떻게 입을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같이 안 입더라도 서로 이 자켓 따로 바지 따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일단 이 셋업을 이렇게 입었을 때 진짜 색깔이 미묘하게 뭔가 색깔이 다르면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같은 컬러에 같은 원단에 같은 브랜드에 이 셋업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정장정장 느낌이 날 것 같다고 고민을 하셨는데, 이런 바지 같은 게 매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안에 프린팅이 과하지 않은 웬만하면 그런 무지티, 흰티, 검정티 이런 거랑 먼저 이렇게 입어보시는 게 가장 무난하거든요. 살짝 그런 코디 팁을 드리자면. 네, 저도 잘 입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좀 간단하게 입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거에다가 또 스니커즈 같은 거 매치해도 되게 괜찮거든요. 저는 그렇게 슬랙스 이런 거 스니커즈랑 매치해서 잘 입는데, 그런 걱정 너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바지 자체가 주는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요거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이거 살까 목록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만 담고 있는 컨텐츠이니까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뿅!